자, 먼저 팝 퀴즈부터 쭉 풀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10, 10쪽. 단어 파트 팝 퀴즈입니다. 어휘 파트. 자, 그래서 보기에 읽어볼까요? 뭐하고 뭐니까? Travel과 Traveler죠. 그러면 뭐하고 뭐라 해야 돼요? Visit? 그렇죠. Visit. T 하고 스펠링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ravel 뜻이 뭐예요? travel 했는데 얘가 여행가예요? travel의 뜻이 여행가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travel의 뜻은 여행, 여행하다죠. traveler의 뜻은 여행자죠. 몰라요? 설마? 아니, sing, 뭐고, singer 뭔지, 이런 거 뭐, 초등학교 뭐, 뭐, 3학년 거 해야 됩니까? sing은 뭐고, singer는 뭡니까? singer는, 어? 예, visit의 뜻은? 방문하다, 방문. visitor의 뜻은? 뭐라고? 방문자, 방문객. 그래서 하다시하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붙여놨는데 어떤 건 ER이고 어떤 건 OR이니까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라. 첫 번째 문장 들어갈 말 놓고 읽어볼까요? 네. It's going to go on a very long train ride. 자, 두 번째. 예, let's ride our bikes in the park.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뜻은 그렇죠. 오케이. go on a trip이 뭐였더라? 그렇죠. Go on a trip이 여행 가다면 Go on a train ride는 기차 타고 가다겠죠. Go on a train ride. 근데 그 앞에다가 A very long train ride 했으니까 그는 기차를 매우 오랫동안 타고 어딘가로 갈 계획이다. Be going to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Let's ride our bikes in the park. 그 뜻은 우리 타자, 뭘 타자, our bikes, 어디서, in the park, 공원에서 우리 자전거 같이 타자, 이러고 있죠. 자, 이거, 이 문제가 왜 나왔냐? 여기에 ride 무슨 시? 아, 하다, 타답니까? 어, 기차가 타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얘 뜻은 탑승, 타기, 이란 뜻의 뭐다? 아, 어찌십니까? 얘는 명사란 말이야. train ride. 기차 타기. 무엇? 여기에 ride는 무슨 뜻이야? 우리 타자. let's go. let's play. go play. 무슨 시야 다?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다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ride는 타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ride가 탑승, 타기, 탈 것. 이런 뜻의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타다, ride bikes, 자전거 타다 처럼 동사로서도 쓰인다. 그 다음에 일단 뜻풀이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A place 같았고요. A place to bake and sell bread and cakes. 그러면 얘 답은 뭐겠다? 그래서 베이커리죠.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 이 녀석 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뭐, 플레이스의 뜻은 알죠? 플레이스 무슨 뜻이에요? 10쪽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뜻풀이 읽어보겠습니다. especially.
A very large house, especially the official house of a king or queen. 네, 답은? Palace.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찾아왔겠지 설마. Especially 무슨 뜻인지 찾아왔고 Officially 무슨 뜻인지 찾아봤겠지 뭐. 그치? 맞죠 맞죠? 자, 이투에 대한 얘기. 예,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자, 2에 대해서 1번이야? 2번이야? 따지는 거는 일단은 뭡니까? 얘가 전치사인지 부정사인지 묻는 거죠. 이게 전치사야, 부정사야? 왜? bake, 굽다, sell, 팔다 하니까 전치사일 리가 없죠. go to school 할 때 to가 아니고. 됐습니까? to 뒤에 하다시다. 그러면 얘랑 요렇게, 얘 이거는 뭐, to bake만 따져보자. 그럼 to bake의 뜻은 부정사라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립니까? 일단 베이크는 굽다인데 굽는 것 굽기 위한 아니 그냥 굽기 위하여 굽기 위한 구워서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립니까? 구워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죠 선생님이 방금 표시한 것의 의미는? 그래서 뒤로 간 거죠 place의 뜻은 장소네요. 그러니까 장소명입니다. bakery의 뜻은 빵집이니까 장소명 맞죠. 장소 이름 맞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랍니까? to bake and sell 하기 위한 장소래요. 굽고 팔기 위한 장소래. what? 무엇을? 빵과 케이크를. 빵과 케이크를 bake하고 sell 하기 위한 장소는 bakery. 빵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요거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면서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우과에서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명사적 용법 배웠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especially 뭔 뜻인가요? 특히 특별히 무슨 시? 멋지시네요 official. official은 뜻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뜻은 공식적인 이 공이 뭐 2016년 월드컵 official ball입니다. 공인구다 이 말이죠. 공식적인 공이다. 공인되어 있는 공식적인 예, 그래서 a very large house. 일단 여기에 답은 매우 큰 집이라야 돼. 근데 그냥 큰 집 중에 특히 공식적인 집이래. 누구나 누구의 왕이나 여왕의 공식적인 집은 palace 궁전이죠. 그리고 palace하고 place 정도는 그만해라. 됐습니까? 너 유딩이야? 어? 뭐 손톱 그만 만져라 어? 샤프 그만 풀었다가 넣었다 해라 지우개 그만 좀을 딱 꺼려라 이런 소리 언제까지 할까? 어? 다음 대화의 밑줄을 바르게 고쳐라 에이 뭐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Am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렇습니까? 뜻은 무엇을 너는 할 계획이니 이번 주말에 그때 Amy 대답이 I'm going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 친구들과 함께 amusement park가 뭐였더라?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다 계획 묻고 답하기 다음 길 묻고 답하기에 팝 퀴즈 빈칸 채우랍니다. 그래서 A가 여기에 잘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 동네에 스트레인저야? A는 이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스트레인저야? 스트레인저죠. 스트레인저 뭐예요? 처음 오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비지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동네 비지터 맞죠? 비지터가 뭔데? 방문객이죠.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더니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됐습니까? 좀 이따가 뭐할 예정이냐? How can I get to the library?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뭐 하겠죠? 그럼 여러분도 배틀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그랬더니 B가 당연히 뭐라고 그러고 있다? To blast and then 그렇죠. Turn right at the corner, it'll be on your left. 통째로 외우라고 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의 왼쪽 편에 on your lef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습니다. Where will it be? It will be on your lef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library?는 바꿔 쓸 수 있는 where is the library? 또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 오, 그렇지. Very well. Is there a library near here? Excellent.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팝 퀴즈는 더 없고요. 오늘 국법. 잘 차리고 숙제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다 같이 이 정도는 쉽죠. 골라서 읽어볼까요? 미안, 준비됐나요? 페이지 펼쳤죠? 시작. Tommy going to have a hamburger for lunch. 얘를 끊을게 하면 당연히 어디까지 끊겨야 된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끊어읽기 잘, 그동안 잘 관찰한 사람은 눈치챘을 텐데요. 항상 무슨 시 뒤에 끊기던가요? 그렇죠. 뭐뭐 하다라는 의미 다음에 끊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또는 what f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지만 이렇게 하면 why겠네요. for lunch의 뜻은 점심 식사로서 요거 빈칸에 놓고 여기 뭐 들어가겠니? 라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점심 식사로서 for lunch. 됐습니까? Tommy is going to have a hamburger. Tommy는 햄버거 먹을 계획이다. 점심 식사로서. 오케이. 뭐 이거 뭐 초등학교 3학년 문제인가요? 3학년은 모를 수도 있겠다. 4학년 문제인가요? 그래서 발에 고치면 Are they going to meet? Are they going to meet this Friday? 그들은 만날 계획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자, 오늘 수업 후에 조금 더 보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예? 한 3, 40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따 7시에. 7시에 전화해도 되죠? 예. 엄마한테? 아, 예. 알겠습니다. 너는 안 될 거고. 그쵸? 너는 그러면 내 동영상 올려놓은 거 꼭 보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 지금부터 투부정사 설명할 건데요. 네, 선생님 미리 수업 자료는 만들어 봤어요. 자, 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마루달토록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To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Who was late this morning? 그래서 얘는 나는 간다? 식당으로.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일까요? The bus to my school was late this morning의 뜻은 뭘까요? The bus to my school was late this morning. 오, 그렇지. 응. 그렇죠. 끊을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The bus to my school의 뜻은 학교 가는 그 버스 앞만 길어봤자
그게 오늘 아침에 늦었어요.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나도 학교에 지각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투하고는 똑같네요.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뒤에 명사가 와 있다. 그러므로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전치사라고 부르는데,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what에 대한 대답을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면 무슨 시된 거지? 어찌시 부사된 거라 했죠.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끊어읽기에서 표가 나듯이 무슨 시된 거야 지금.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무엇 나의 학교 무엇 그 식당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부사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어떤 시 동어리로 만들어 준다고 했죠. 이게 전치사 할 때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명사를 부사나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게 전치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읽어볼까요? 오케이, 뜻은 생각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My hobby is to ride a bike. 그 다음에 I plan to go on a vacation.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고? 걷는 것은 좋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뭐 한다? 계획한다. 그렇죠? 휴가 가는 것을 다음 주에 휴가 가는 것을 계획합니다. What do you plan to do? 라고 혹시 배웠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 혹시 배웠나요?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하고 바꿨을 수 있는 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이런 것도 있었고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이런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렇게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의 공통점은 다 무슨 시다? 하다시 동사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to 뒤에 동사가 온 것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not 들어있는 거 생각나는 부정사라고 하는데 not과는 아무 뜻이 관계가 없고 뜻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말이다. 선생님 뭐가 뜻이 안 정해졌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들고 오면 나는 뜻을 몇 가지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 매일 걷는 것, 걷기 위한 걸어서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 나는 정해질 수가 없어. 왜요 선생님? 선생님 바보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새끼야 문장 속에 너 갖고 오라고.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 이거 했는 거 요렇게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되돌려서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어라고 한다 했죠. 됐습니까? 재료 이름이 무슨 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거는 얘가 벽돌이냐, 유리냐, 나무냐 라고 하는 재료라 했어. 벽돌을 가지고 벽이라는 역할을 시킬 수도 있고 바닥이라는 역할을 시킬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유리를 가지고 문이라는 역할을 시킬 수도 있고 창문이라는 역할을 시킬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걸 보고 역할은 무슨 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명사야. 내가 명사 됐다는 거 방금 보여줬어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어? 김 빠지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그려지지 않냐? 어? 무슨 어야 이거? 그래, 문장의 주어, 동사의 주인. 됐습니까? 얘를 보고 무슨 역할을 한다? 자,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보고 부정사 구다. 얘를 보고 부정사 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었나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서 모르나요? 그건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덩어리란 뜻이야. 됐습니까? 어떤 덩어리를 구나 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거 구라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그려봤더니 it is 구시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my hobby is to ride a bike는 무슨 뜻이다? 내 취미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얘가 하는 역할을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미리 들어놓으세요. 얘가 하는 역할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건 얘기했어. 보호라고요. 자, 우리말엔 보호가 없어서 학생들이 보호라는 개념을 익히기가 힘들어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 얘가 자전거 타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동사 보여? 비동사 보이죠? 뭐가 뭐 될 때 뭐라 부른다? 것이. 것이다 될 때 보고, 이걸 보고 명사보호라고 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그래서 역할은 무슨 무슨 어라 그랬죠. 얘가 하는 역할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보호라고 합니다. 암만 길어봤자 it.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누가 막 뒤에 뛰어가면서 막 내 취미 그거다 하면서 막 뛰어갔어.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이 취미 뭔데? 이러겠죠. 알겠습니까? 내 취미 그거다 하면서 뛰어갔다니까 봐. 그래서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는다고? 이 취미 무엇이니? 무엇이 좋다? 내일 걷는 것이 좋다. 이 취미 무엇이니? 자전거 타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다 여기 있죠? 내가 계획한답니다. 그렇죠? 뭘 계획한대? 휴가가 는 것을.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예. 내가 지금 얘가 뭐라는 걸 증명한 거야? 얘가 명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증명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 얘를 보고는 무슨 어라 그러죠? 여기에다가 he를 넣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he가 아니고 his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굳이 넣고 싶으면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무슨 격이야? 그러면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러겠어? 목적어라고 하겠죠. 자, 지금 내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선생님? 지금 뭔 짓 했어요? 하다시 앞에, 아이고,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재료는 무슨 재료가 되는데? 명사라는 재료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얘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니까 주어. 됐습니까? 이렇게 쓰이면, 것이다 되니까 보어. 그 다음에 나는 계획한다. 무엇을 계획하는데? 목적어, 역할을 한다.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한 거냐? 의미로 얘기하면,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면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길게 얘기한 거야. 명사적 용법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세 가지 역할. 주어, 보어, 목적 역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뭐 해요. to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로서 무슨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가 됩니다. 됐습니까? 또는 어떤 버스? 나의 학교로 가는 버스. 그래서 어떤 시가 됩니다. 하지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건 to 부정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뭐를 안 한다라는 표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부정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뭐 하다, 자전거 타다 라는 말밖에 없다라고 치자. 그러면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전거 타기 위한 시간이 됐다, 자전거 탈 시간 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전거를 타서 기분이 상쾌하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다의 다자를 깨버리고 다른 뜻으로 쓰고 싶단 말이야. 당연히 자전거 타다를 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 자전거 타기 라고 바꿔서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자전거 타기 위하여 나는 집에 일찍 갔다 이렇게 바꿔 쓰고 싶단 말이야. 그때 하는 방법이 바로 to를 붙이는 방법이다. 자, 중1 학생으로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to 부정사는 최대한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네 가지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중에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독일적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는 것, 하기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이시 되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거! 뭐? 그거! 그러니까 to 뒤에 하다시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됐을 때는 뭐가 된 거다? 명사가 된 거다. 시란 말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5과에서 다룰 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고편,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난 자전거 타기 위해서 집에 일찍 갔어요? 왜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생 버전으로 뭐? 부사. 얘는 좀 이따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면서
아, 니들 육과에 나오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자전거 탈 시간, 책을 살 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간? 자전거 탈 시간. 어떤 돈? 책 살 돈.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제용법? 어떤 시제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전으로, 중학생 버전으로 하면 뭐?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으로서 중2 때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뭐뭐 해서는 사실 벌써 이미 만났어. I'm glad to meet you. 그쵸? I'm happy to meet you. I'm glad. 나 어떻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난 너 만나서 행복해. 왜 행복한데? 왜 기쁜데?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서 라고 해석될 때 무슨 시? 부사적용법.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은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감정의 원인, 왜 행복한지, 왜 화가 났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to do의 부분을 보고 부사적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인데,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건 이거. 됐습니까? 6과에서 다루게 될 건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다룬다. 1번 뜻일 때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했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되면 암만 길어봤자 it이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it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to walk every day is good, to walk every day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과 똑같다. It is good. It이 하는 역할과 it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역할을 문장 속에서 to 부정사가 할 수가 있다.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다 안 그랬어? 됐습니까? 거의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it이 하는 역할을 전부 다가 아니고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왜 전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왜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제안하기, 대화 파트에 제안하기 표현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 설명을 이미 들었어. 투부정사 못하는 이세 역할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내 꿈이야를 영어로 하면 뭐죠? It is my dream. 이래죠? 그래서 이 이시 하는 역할을 보고 무슨 어라 한다? 주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it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다? 그렇죠. Yeah. What is your dream? 이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계여행하는 것이 내 꿈이야. 세계여행하다. 여행하다 배웠지 않냐? 와우. 트래블 어라운드 월드. 세계 여행하다. 트래블 어라운드 월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세계 여행하는 것은 내 꿈이야를 완성시키면 그래서 뭐? To travel around the world is my dream. 오케이. 여기 왜 to를 쓰는 거지? 오케이. travel의 뜻이 뭔지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여행하다를 뭐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행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 To ride a bike. ride의 뜻이 타다니까 그 하다시 앞에 to를 붙인다고요. 동사 앞에 to를 붙인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래서 얘가 방금 선생님이 표시했던 to travel around the world가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자리에 얘가 하는 역할하고 얘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데 얘가 지금 문장에서 뭐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두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다? 역할은 뭐다? 주어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원어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To travel around the world is my dream 이라는 표현은 잘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모릅니까? 일단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to travel around the world is my dream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하면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이런 모양의 그림 이렇게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 이렇게 된 게 뭐 어떻게 된 건데? 이게 주어 부분이고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하면 뭐가 늦게 등장해? 그렇죠. 이게 늦게 등장하죠. 영어는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하냐? 얘를 빨리 등장시키고 합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안 됐습니까? 학교 수업을 안 듣나 봐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 세트가 뭐에 대한 얘기냐?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면 이 명사적 용법이 되었었단 얘기야. 문장 속에서 무슨 어 할 수 있다,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올 수 있다, 주어를 할 수 있다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꿈은 그거예요 라는 표현은 My dream is it. My dream is it. 좀 지나갔어. 자, 이 it이 하는 역할을 보고 무슨 어라고 그랬죠? 그렇죠. 것이다 되면 명사보호란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러고 지나가서 내가 뒤쫓아가면서 물어봐.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겠어? 그렇죠. What is your dream? 이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이제 똑바로 대답해 줍니다. 내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My okay,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여기 be 대신에 뭐 써도 됩니까? to 이거 써도 뭐 어차피 똑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얘를 부정사 덩어리라고 한다 했어. 정확한 명칭은 부정사 구미할 때 구 덩어리. 그래서 이 역할 방금 표시했던 to be a cook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to 부정사는 주어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것이다 되니까 보호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이제 무슨 어 역할 하는 거 볼 차례야. 주어 역할, 보어 역할 했어. 그러면 이제 뭐? 목적. 오케이, 그렇죠. 목적어 볼 차례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희망해. 영어로 표현하면 I hop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시 하는 역할은 무슨 어? 누가 막 그냥 지나 난 그것을 희망해! 나 그걸 바래! 막 이러면 뛰어갔어. 나 그걸 원해! 막 이러면 뛰어갔어. 그럼 뒤쫓아 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그렇죠? 너 무엇을 희망하냐? 라고 묻겠죠? 영어 표현. 어이구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그새 또 까먹었습니까? What do you hope? 됐습니까? 혹시 이거 아직 이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냐 하다시냐 이거 또 해야 돼요? What do you hope? 그랬더니 대답이 뭐가 나왔냐면 나는 언젠가는 파리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라고 똑바로 대답해 주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I hope to visit Paris someday. 맞습니까? 얘는 붙여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길어봤자 얘랑 하는 일이 똑같대. 그래서 이번에 투부정사 구가 하는 역할은 뭐다?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is이 하는 역할. It is good. 어, 주어네. My hobby is it. My dream is it. 내 꿈, 내 취미는 그거야? 것이다 되면 보호도 할 수 있다. 투부정사는 세 번째 뭐? 목적어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부정사 is이 하는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안 그랬어, 분명히.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럼 뭔가 못한 is 하면 뭐 is은 이것도 되는데 투부정사 너는 이걸 못하지롱이 있단 말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사는 is 하는 역할을 거의 다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사를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먼저 이거부터 하자.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부정사를 사용할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없는 두 번째 경우라 했는데 첫 번째 경우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이미 들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거는 대화파트에 제안하기 설명에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공원에 가자. 왜 안 가는 거니? 가자! 라는 표현은? 오케이, 물음표 붙일 건데? 이게 우리말스러운 뜻인 거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어스러운 뜻은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지문도 없고 배꼽도 없지만 아이고야, 뭐 복습 아닙니까? 잘 도울 줄 아는 말이 어시스턴트죠. I don't read. Why don't he go to the park? Why don't he 동사원형 물음표.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 춤출래? 우리 공원 갈래? 우리 춤출래?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Shall we go to the park? 그쵸? 그 다음에 이외에도 Let's go to the park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했죠? 이거 뭐였더라? 여기 뭐 보입니까? 그 공원으로 가는 것, 그 공원 가다, go to the park. 그 공원 가는 것. 그래도 되고, to go to the park도 되잖아. to go to the park도 그 공원으로 가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how about going to the park 대신에 to go to the park. 요거 써도 되겠죠? 그쵸? 그쵸? how about to go to the park 해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고민합니까? 어? 내가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이거? 안 된다 했죠. 왜 안 된다 했는데 이거? 그쵸? 얘가 뭔데? 얘가 무슨 산데? 전치산데? 이렇게 쓰면 원어민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든다고? 그쵸? 전치사 뒤에 전치사가 또 온 것 같다. From in Korea. He is from in Korea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파트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했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어? 또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것도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런다 했더라? 얘를 보고 얘 선생님 그동안 했잖아. 오늘 하다시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중에서 뭐가 됐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 됐고 그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뭐라고 문법적으로 설명한다? 동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어떤 행동이 오고 싶으면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쓸 수가 없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동명사의 형태로 해야 된다 했죠. 그거 어때? 됐습니까? 이건 is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자리에 to 부정사는 못 쓴다고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은 it이 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it이 하는 거의 모든 역할, 주어, 보어, 목적은 할 수 있는데 전치사, 이걸 보고 전치사의 목적을 합니다. 동사의 목적은 아니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오 여기 가다 고운 것 때문에 오 to go to the park 하면 되겠네 하는 순간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to 부정사를 쓸 수 없는 두 번째 표현. 여기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수용하기를 원한다 였으면 나는 여기서 수용하기를 즐긴다 말고 원한다 였으면 분명히 누가 더 아이가 want to 한다 to swim here 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수영하는 걸 즐깁니다 라는 표현은 누가 다 아이가 enjoy 한다 I enjoy swimming here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민준이 회 좋아해? 절대 안 먹어? 그러니까 뭐 회 먹으러 갈래? 고기 먹으러 갈래? 그러면 너 뭐 먹으러 갈 거야? 고기 먹으러 간다? 그쵸? 어때? 기운은? 넌 반대야. 난 고기보다는 나는 회를 먹겠다. 그렇죠. 저기 여기 원트 같은 애고 여기 인조이 같은 애. 어때? 동원이는? 회 먹으러 갈래? 고기 먹으러 갈래? 그러면 회는 안 먹어가지고 회 먹으러 그래요. 아 그렇다. 나는 너는 그러니까 뭐를 먹어도 별로 상관없네. 네. 그렇지? 라이크 like 같은 애. 근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편식하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편식합니다. 자, want는 뒤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나 그거 원해. 나 그거 즐겨. 나 그거 즐긴다. I enjoy it. 나 그거 원해. I want it. 됐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뭐뭐 하다를 갖다 놓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하다를 갖다 놓을 순 없지. 하다를 뭐로 바꿔놔야 돼? 하는 것을 즐기고 하는 것을 원해야지. 그런데 얘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 놓고 싶고 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얘는 뭐밖에 안 좋아한다? 난 동명사만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고 할 거냐?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입니다. enjoy는 뭐만 좋아한다? 회만 좋아한다. 이 자리에 뭐 이렇게 어떻게 쓰면 틀린다고요?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want 같은 경우에는 고기만 좋아하는 애 같아. 그렇죠? 이 자리에 뭐 쓰면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야. swimming 하면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야. 하지만 나는 여기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내가 좋아한데 이거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I like swimming here 해도 상관없다고요. 얘는 골고루 잘 먹는 친구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쓸 수 없는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즐기다란 뜻을 가진 enjoy 동사는 목적어 뭐뭐 하다를 수용하는 것으로 바꿔야지 무엇을 즐기니가 되겠죠.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죠. 무슨 뜻이 붙어야 되니까? 이런 걸로 바꿔야 되니까. 그때 enjoy는 to 부정사를 갖다 놓을 수가 없다고요. ing 형태만을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반대로 want는 want to do의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가르쳐 일단 그렇게 하고요. 편식을 하는 녀석들처럼 동사 중에는 누가 다 뒤에 나는 원한다 였으면 거기에 가는 것 to go there 해야 되고 나는 즐긴다 거기에 가는 것 이때는 I enjoy going there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할 예정이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잡동사니 같은 것들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떤 상자에다가 넣어놓으면 좋겠죠. 상자에 넣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쵸? 이 상자 안에, 그쵸? 뭐 상자 안에 영어책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냉장고도 넣어.
영어 책도 넣어놓고 냉장고도 뭐 커다란 사 뭐 어디 머릿속에 있는 통인데 뭔들 못 넣겠어. 그래서 이 통 안에 뭐 영어 책도 넣어놓고 연필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느티나무도 넣어놓고 그렇죠? 고등어도 넣어놓고 이러면 되겠죠? 되겠어 안 되겠어? 나중에 내가 고등어 어딨지 하면서 찾아야 돼. 그러면 찾기 쉽겠어요? 아니요.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가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모아놔야 된다. 찾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자 밖에는 뭔가 착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까만 네임펜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부터 뭐가 생길 거냐면 상자 4개가 생길 건데 하나는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want라고 써놓을 거야. 여기,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놓을래? 여기다가는 enjoy라고 쓰겠죠. 아이고 n이 빠졌네? enjoy. 여기는 like라고 써놓겠네. 여기는 뭐라고 써놓을 예정이냐면 try라고 써놓을 예정이야. 그럼 이 속에 want 뚜껑 열어봤더니 여기에 뭐 plan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would like도 들어있고 어? 그 다음에 decide도 들어있고 decide 이제 다 알지? decide 무슨 뜻이야? 응? decide 몰라요. 결정하다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choose도 들어있고 그치? 지금 얘들 뭐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은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이야.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expect 뭐 하다? expect 뭐 하다? 기대하다. 그 다음에 enjoy doing, finish doing, keep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ke to do doing, love to do doing, 뭐뭐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 수영하는 거 엄청 좋아해. I love swimming, I love to swim 뭐 이런 것도 할 거. 이거 좀 아직 쓸 필요는 없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예방접종이 예방접종 됐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누구 같은 애들, want 같은 애들 종류별로 딱 모아서 암기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doing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들 누구 같은 애들, enjoy 같은 애들 됐습니까? 모아놔서 각각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만 합니다.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할 거니까 최소한 얘는 10번 얘기할 거니까 그 안에 외우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영어로 바로 합시다. 누가 다 she want. 자 외식하다는 뭐야 eat out이죠. 외식하다야 외식하다 eat out. 근데 eat out 외식하다 eat out 밖에 나가서 먹잖아. eat out 내가 밖에서 먹다를 넣으면 안 되겠지. 다짜 떼버리고 먹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 그럼 먹는 것 했더니 누구 눈치 슬쩍 보고 얘 눈치 보고 그러면 eating out이야 to eat out이야. 오케이 언제 this I want to eat out this eve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영화 보러 가는 것을 기대한다 누가 다 to go see the movie. I expect to go see the movie. 됐습니까? I expect it. She wants it. 그거 원해. 난 그걸 기대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시제 같아요? 과거죠. 그래서 누가 나 I I decided 휴가 가다 휴가 가다 됐습니까? 근데 휴가 가는 것 to go on a vacation I decided to go on a vacation I decided it 됐습니까? 난 다음 달에 휴가 가는 것을 생각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긴대요. 누가 다? He enjoys
enjoy swimming in the pool. 됐습니까? 그래서 want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맞습니까? What 계획 묻기에서 분명히 뭘 배웠냐? What do you plan doing 였어. What do you plan to do 였어. 그러니까 plan도 to do, hope to do, wish to do 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말고 want to do, expec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choose to do 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nt 박스 상자 열어봤더니 안에서 expect랑 decide랑 plan이랑 hope랑 같이 막 소문 들고 있죠? 우리 want 같은 애야 이러면서 내가 좀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잖아. 투부정사만을 명사적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는 want가 대표인데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안에 hope to do, wish to do, 여기 decide to do, 여기 plan to do, expect to do 라고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expect doing이 아니고 expect to do 해야 된다고요. 자, 이런 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몇 번을 얘기할 거라고 10번 얘기할 거라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편식을 하는 동사만 있는 게 아니다. 누구처럼? like처럼. 됐습니까? 뭐가 와도 상관없어. 난 다 골고루 잘 먹어.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she likes to ride a bike 해도 되고 she likes riding a bike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이것도 앞만 길어봤자 it, 저것도 앞만 길어봤자 it이라고요. to ride a bike도 she likes it 그거 좋아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얘기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동명사만 가능하다. 마치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나봐요, 전치사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자. 나는 태국 음식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 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답이 두 개죠. like니까 성격 좋잖아. 뭐 해야 된다? 해줘. 됐습니까? 나는 태국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대요. 뭐뭐에 관심 가지다라는 수고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I am I'm interested in cook Thai food. 하는 순간 작살 난 거죠. 어디가 틀렸어? Interested in to cook Thai food. 나는 관심 AP. 이거 관심 봤다고. 여기가 요리하다였는데 요리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 아니. 당연히 왜 이래야 된다 그랬어. in이 뭐길래? in the room.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것밖에 답이 안 된다고. 전치사의 목적을 하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말로는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니들이 뭐가 전치사인지를 모르고 있어. in, on, behind, in front of, across from, to, 또 전치사 under, behind, after, before, after school, when에 대한 대답 됐네? 그러니까 after 전치사지. in the room, where에 대한 대답 됐네? in 전치사지. 알겠습니까? 뭐가 전치사인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영어 표현의 특징은 지금쯤이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영어 표현은 가능한 다를 어디다 놓고 싶어 한다? 앞쪽에 두려고 한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C가 중요한 순서대로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초등학교 때 문장에 제일 중요한 C는 무슨 C였어? 사다 C. 그 다음에 이름 C, 명사, 그 다음에 어떤 C, 그 다음에 어찌 C.
그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전치사 이런 순서대로 맨날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형용어는 중요한 누가다를 앞에다 두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산책하는 것은 좋다. 아까 했었죠? To walk every day is good. 됐습니까? 이거 땅콩 아까 그려봤죠? 보면 동사 부분이 어딨다? 이 부분이 동사죠? 그럼 동사가 to walk every day가 앞에 있는 바람에 엄청 늦게 등장해. 그래서 이런 표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 안 좋아한단 말이야. 응? 됐습니까? 이게 늦게 나오는 이유는 동사가 길어져서 그래. 아니, 동사란다. 주어가 길어져서 그래, 주어가.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동사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자, 이 녀석이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이 뜻도 이미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2번 뜻도 이미 나왔어. 근데 3번 뜻은 내가 조만간 가르쳐 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세 번째 의미에 누구? 자, 이것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다. 인칭 대명사도 되죠. 네. It is sunny 하면 비인칭 주어죠. 네. 근데 여러분들 곧 배울 거라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지금 동원이가 얘기하는 가짜 주어를 사용. 가짜 주어 is. 이세 세 번째 뜻 가짜 주어 it. 3번 뜻이 3번 뜻. 근데 비인칭 주어 it, it is sunny 할 때 it과 지금 배우게 될 it의 공통점은 둘 다 우리말로 그렇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o walk every day is good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 좋다, 매일 산책하는 것은, 이런 순서대로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그에 대해서 to walk every day.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째 뜻의 it을 공식적으로 배우게 됐다? 세 번째 it. 비인칭 주어와의 공통점은 절대로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꾸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봐요.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가주어 that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가짜 주어의 조건. 가짜 주어의 조건은, 자, 우리가 가짜 주어를 쓰는 애초에 목적이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은 거야? 그렇죠. 하다시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서 가짜 주어를 쓰죠. 그렇다면 얘는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되겠고, 뭐가 없을 때가 있어야 돼? It is sunny. It is sunny. It is sunny가 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가짜 주어의 첫 번째 조건은 길이가 어때야 하며 짧고, 아무 뜻 없을 때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 뜻 없을 때 it의 2번 뜻이 뭐였더라? It is sunny. 뭐라면서 배운 적 있어?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죠. 어? 비인칭 주어 it? 오유, 가짜 주어 쓰기에도 딱 좋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네. 길이도 짧고 아무 뜻이 없고. 그래서 3번 뜻 가짜 주어. 그러면 to walk every day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진짜 주어라 그래요. 진주어. 그래서 이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 부정사가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게 무슨 적용법이라고요? 명사 적용법이라 했죠. 명사 적용법이 무슨 어가 됐을 때, 무슨 어가 됐을 때, 주어가 됐을 때, 이렇게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을 그대로 주어 자리에 놔두는 표현보다는 원어민들은 이 자리에 아무 뜻 없는 뭐를 갖다 놓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주어 it을 갖다 놓고 진짜 주어를 어디로 보낸다?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는 형태를 to 부정사가 무슨 역할일 때? 주어 역할일 때 많이 사용하게 된다. 훨씬 더 이 표현이 더 많다는 거 설명드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할 건 뭐냐?
뭐뭐 하는 것 말고 뭐뭐 안 하는 것 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원한다 이 약 안 먹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약 먹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나는 이 약 먹지 않는 것을 원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럴 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안 하는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to do에다가 뭘 넣으란 말이야? not을 넣으란 말이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그랬어요? not to do.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not보다 더 강력한 never to do.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명칭은 to 부정사의 부정 표현은 not to do, never to do 하면 된다.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not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왜 갑자기 자꾸 하네? 아 진짜 이거 경우에는 not to do, never to do를 사용하면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용법에 대해서 목적어, 보어, 주어 역할. 보어가 뭐가 뭐 될 때 보어라고 그랬더라. 그래, 내 취미는 요리사 되는 것이다 할 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 My dream is to become a cook이죠. 거기에 비동사 뒤에 있는 to become a cook을 보고 보호 역할을 한다고요. 것이 것이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need to do. 얘들은 여기까지는 want 통에 같이 들어있고요. 얘들은 나는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 I like swimming 해도 되고 지우야 I like to swim 해도 되고 hate의 뜻이 뭐지? 그렇죠. 뭐에 반대 말이지? like love에 반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to do가 오던 얘들 둘이는 to do가 오던 doing이 오던 얘들은 뭐다? 얘들은 어떤 애다? 골고루족이다. 골고루. 얘들은 편식. to do만 좋아해.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자, 그래서 그녀는 오늘 저녁에 외식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 아까 했어. She wants to eat out this evening. 됐습니까? She wants to ea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want? 이게 앞만 길어봤자 it이라고 하는 거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나 전부 다 얘가 뭐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얘가 하는 역할이 문장 속에서 뭐의 역할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하는 일은 want의 목적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외워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she wants eating out this evening 하는 순간 틀린다고요. 얘 배탈 나서 죽는다고요. 못 먹을 거 먹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호는 것이 것이다 되는 걸 했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fashion designer. 내 꿈은 to become 해도 되고요. 패션 디자이너 되다였는데 요거 붙여서 되는 것 만든 다음에 앞에 또 비동사 붙여갖고 것이 것이다 되는 것이다. What is your dream? My dream is to be a famous 것이 것이다 보호. This hobby is to take pictures. 그래서 보호 역할 할 때는 보호 역할 할 때는 보호 역할 할 때는 여기에 이 녀석을 눈치 볼 필요 없이 잠깐만요. 얘가 자꾸 못 따라오는데 속도를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에 눈치 볼 아 때려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좀 따라와 봐. 아 진짜 컴퓨터가 날 못 따라오고 있어. 어우 왜 같은 페이지가 아니냐. 땡땡.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보어로 사용되는 to 부정사는 눈치 볼 필요 없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얘가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 눈치 볼 필요 없이
My dream is being a fashion designer 해도 된다고요. 또 뭐 해야 된단 말이야? His hobby is? His hobby is? Taking pictures 해도 상관없다고요. 나 분명히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ing 붙여서 두 가지 뜻 중에 눈중인 말고 뭐뭐 하는 곳이니까 곳이 곳이다 될 수 있다고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like 같은 애가 사용됐는지 want 같은 애가 사용됐는지 enjoy 같은 애가 사용됐는지 눈치 볼 필요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충고하는 것은 쉽다. To give advice is easy.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죠? 오케이. 충고하는 것은 쉽다니까.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더라? It is easy. It is easy. 그렇죠. To give advice. 이걸 훨씬 더 좋아한다고요. That is easy to give advice.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그렇죠. 가주어 이시라고 그랬지. 가주어 대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일단 시간 낭비라는 표현부터 익혀볼까요? 시간 낭비. Waste of time. 시간 낭비. 오케이. 그래서 걱정하다. worry. 걱정하는 것.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다. to worry is a waste of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를 아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는 얘랑 얘랑 다 틀렸어요. 여기에 있는 to know you is to love you 인데 이 you를 둘 다 똑같이 바꿔줘야 되죠. 뭐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똑똑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To know yourself is to love yourself. 됐습니까? 네 자신을 알다는 know yourself입니다. 됐습니까? Know yourself. 근데 거기에다가 네 자신을 알다가 아니고 아는 것 하고 싶으니까 To know yourself is to love yourself. 오케이. 그리고 목적어로 사용된 to 부정사가 아니야. 앞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It is easy. It is a waste of time. It is to know, to love yourself라 했어. 그것이 널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 뭐? 네 자신 아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거 뭐? 걱정하는 거. 그것은 쉬워. 그거 뭐? 충고를 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게 뭐 want 쪽인지 뭐 plan 쪽인지 decide 쪽인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내가 지금 뭔 얘기 하겠어? 이렇게 밑줄 쳐놓고 to give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는 얘기 하겠어? giving advice is easy 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to worry is a waste of time도 뭐 해도 된다? to worry. 아, to도 하고 ing도 하고 뭐 잔치 벌렸나요? worrying is a waste of time 해도 된다고요. to worrying이 어딨냐? to know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knowing yourself is loving yourself 해도 된다고요. 이거 무슨 어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loving 해도 상관없다. 여기에 knowing yourself 했다면 여기도 loving yourself로 그게 어울리겠죠. knowing yourself is loving yourself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기에 to know를 썼으면 여기도 to love를 쓸 거고 여기에다가 knowing을 썼으면 여기도 loving을 쓰겠죠. 그게 운율이 라임이 맞아 들어가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주어 it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주어 자리가 너무 길어지면 동사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 뜻 없는 it을 갖다 놓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낸다. 오케이. 그래서 쉬워요. 충고하는 것은 오케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얘는 절대로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왜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얘 몇 번째 뜻의 it이야?
세 번째 뜻의 이슈 제목이 뭔데? 문법 제목이 빠주어. 그럼 두 번째 뜻의 이슈는 뭐였는데? 비인칭 주어인데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의 공통점은 아무 뜻이 없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 했어?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 또는 never to do.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에 안 가는 것을 결심했었다. 그는 결심했었다. go to Italy 됐습니까? 이거 혹시 한 단어로 바꿨어도 같은 의미 되지 않나요? 아, not to, went. 아, to 뒤에 내가 뭐가 와야지 to 부정사라고 그랬어. 동사의 원형이 뭘 의미하는데, be 동사면 be. 일반 동사면 뭐가 들어있는 형태? to가 들어있는 형태가 동사 원형이란데, to, went, not to, went가 되겠습니까? 뭐, 시제 일치 시키시는 겁니까? decided니까? 여기 시제 일치 따위는 없고요. 그렇죠. 눈치 빠르네. He decided not to visit Italy. 해도 되겠죠? Not to visit, not to go to. 이렇게 해서 탑 퀴즈 숙제로 풀어보시고, 자, 드디어 5과의 문법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 본문 파트입니다. 본문 파트는 선생님이 프린트해드린 뭐를 하나 꺼내서 준비하시고요.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 예, 지금 준비해요. 그럼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클래스 카드 5과 본문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본문 심화 빨리 꺼내라니까? 아 5과 본문 심화 딱밤 대기 뚜루루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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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엔 이거 없네? 자, 그래서 세 가지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랑 이제 본문 수업은 처음이죠? 자, 근데 대화 수업할 때랑 비슷해요. 됐습니까? 자, 본문 수업. 뭐가 어떤 글을 쭉 읽고 파악할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은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소리 내어 읽고 내용 파악을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읽고 내용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였어요? 그렇죠. 형광펜 어디에다 칠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런 거 함께 형광펜을 어디인다가 칠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 통통 비우고 같이 형광펜 칠하는 게 아니고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 했어요? 여기에 왜 칠했을까?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하려고 저기에다 칠을 한 걸까를 생각하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얘는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걸 내가 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선생님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복사기가 되는 거라 했죠. 복사기.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복사기가 되는 거라 했죠. 그렇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 복사기 사람이 아니고 복사기가 되면 된다고 그랬죠.
뭔 얘야 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복사기 되는 인간들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뭔 소린데 복사기가 되지 말라는 게 뭔 소린데?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오케이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베껴 적지도 말고요. 막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까 하는 애들 보면 꼭 그래. 막 열심히 적기만 합니다.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빠르게 필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뭐죠? 이게 현미경이라 했죠. 그럼 현미경 다음에 망원경이라 했죠. 전체 내용 파악하면서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 하는 게 당연하고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 문장을 연결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를 위한 이제 5단계는 뭐로 넘어갑니까? 선생님 화면을 바꾸죠. 뭐로 바꿔요? 클래스 카드로 바꾸죠.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 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글 보고 영어로 어떤 문장 하나 했어. 그 다음에 바로 넘기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말 뭐라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미리 그 문장이 영어로 뭐였는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체 내용을 연결시키도록 하는 게 5단계 클래스 카드 화면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뭐? 이제 또 여러분들 아까 방금 프린트 중공 이제 꺼내서 심화학습 필기를 하세요. 이번에 필기를 그리고 그 필기를 꼼꼼하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했죠? 그렇죠. 그게 똑같이 시험지로 나온다 했고요. 네? 뭐가?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학교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걸 꼼꼼하게 필기해놓고 나중에 시험 칠 때 거기에 빈칸을 채워놓는다든지 엉뚱한 걸 써놨으면 내가 불같이 화를 내겠죠. 왜? 이 수업할 때 제대로 필기를 안 했단 얘기고 멍 때리고 있었단 얘기니까 필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필기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긴다 했어요. 그 시험지는 나는 점검을 한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거 꺼내서 수업한다 하면 거기에 있는 것들 빈칸 채워놓고 쓰고 그 다음에 설명도 몰랐던 거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하겠습니다. 제목이 늘 중요하고요. 제목이 뭐죠?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됐습니까? 어딘가가 뭐 형광펜 칠할 것 같은 냄새가 막 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중요해요. 읽으세요. By 민주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니까 여기 굵은 서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글의 타이틀이고요. 이걸 보고는 소제목이라 하죠. 소제목. 됐습니까? 소제목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미리 볼까? 첫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보셨죠?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 그 다음 소제목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렇죠. 뱅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제목은 치앙마이. 그렇죠? 그러면서 끝나네요. 자, 여러분들 소제목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질문을 다 했을 때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목도 봤고 소제목도 읽었더니 글의 종류가 뭐다 라는 거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로 대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The Night Before the Trip.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오케이 뭐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옆에 나와있기도 하고 어디 형광펜 막 칠할 것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가볼까요?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끊을기 표시 좀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cook은 뭐 자를 데가 없다. 그렇죠? 자를 데가 없다라는 말은 뭐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지 이 문장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장은 누가 다 밖에 없단 얘기죠. 됐습니까? 자를 데가 없다는 건 누가 다 밖에 없단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나왔고 what에 대한 대답 나왔고 그 다음에 end가 있네.
그렇죠? And learn about Thai food. 뭐 끄덕이 표시는 뭐 이런 거겠죠. 오케이, 3번 문장입니다. 3번 읽어볼까?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됐습니까?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어디 막 형광펜 칠할 것 같죠? 자, 그리고 읽기는 계속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덩어리가 완성됐으면 그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덩어리 딱 짓기 좋게 소제목하고 소제목하고 이게 한 덩어리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단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어디에 형광펜 칠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단계 끝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곳에 이제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목 부분도 보면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타일랜드 말고 뭐가 있으면 큰일 나죠. 그쵸? 그쵸? 됐습니까? 그게 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 민주환이고요. 이 바이 앞에 W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쓸 수 있겠네. 바이 앞에, 바이 민주환 앞에 뭐로 쓰여 W를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하나 넣어도 딱 좋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The Night Before Trip에서는 어디에다 칠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재미없게 밑에 전치사라고 정체를 밝혔어. 그래, 좋다. 전치사야,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거는 전치사가 어떤 덩어리를 만들면 그게 무슨 시가 될 때도 있고 무슨 시가 될 때도 있었더라. 그레모타파 전치사 파트 했을 때 얘기했는데 어떤 시가 될 때도 있고 어찌 시가 될 때도 있다 했죠? 어떤 버스? The bus to my school. 그때 to my school은 어떤 시적 용법? 형용사적인 역할하죠. I go to school 할 때 to school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before the trip의 덩어리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시적 역할을 하는지 어찌 시적 역할을 하는지 어찌 시적 역할이면 뭐 이게 어찌 하다를 만드는지 어찌 어떤을 만드는지 뭐 어찌 어찌를 하는지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이렇게 따져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에서는 뭔 얘기 하겠어요? 여기다 당연히 칠할 거고 한 군데 더 칠하라면 어디다 칠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딴 거 있으면 큰일 나죠. 그쵸? 만약에 그 녀석이 있으면 그쵸?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됐습니까? 쉬 조용. 그 다음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 food. 일단은 여기에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 얘는 이 자리에 왜 얘가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는 왜 얘가 있어야 되냐. 이 자리에 타이가 있으면 왜 안 되고 이 자리에 타일랜드가 있으면 왜 안 되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표현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I'm going to visit. 뭐 이거 대신에 I'm going to visit 대신에 쓸 수 있는 뭐 다양한 표현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누가다 부분이 I am going to be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간의 화살표 위에서 어디에 이 행동이 마킹이 되는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얘랑 잘 어울리는 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tomorrow I'm going to visit 하고 이 소제목 the night before the trip 하고 서로 잘 어울리네요. 그쵸? The night before the trip 이니까 tomorrow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어 있어도 제목만 보고 뭐가 들어가는지 당연히 결정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 높은 뭐 my cousins with my cousin. 됐습니까? 윗의 세 가지 뜻 중에 뭐다라는 건 별로 어렵진 않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nd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야 learn의 뜻이 뭐예요? learn 배우다죠. 근데 이 자리에 왜 to learn도 아니고 learning도 아니고 learned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learn의 형태로 와 있느냐. 됐습니까?
왜 여기는 learn 말고 다른 형태로 써 있으면 혹시 다른 형태 가능한 게 있다면 뭐 그것도 한번 생각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됐습니까? 뭐 이 자리에 learn도 되고 뭐 딴 것도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 learn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런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타이 푸드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푸드는 음식이라 뜻이고 셀 수가 없는 명사 취급하죠. 일단은 나중에 셀 수 있는 푸즈 같은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곳들인가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여기 뒤에다가 뭘 넣을 수 있을 것 같죠? This trip. 뒤에다 뭘 넣으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요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가 있죠. 그렇죠. 외워야 할 수고는 뭐다? Be excited about. 이거 왜 외워야 된다? 이 자리 자꾸 비워놓고 뭐 들어가야 되는지 고르래. About이 뭐라서 그런 짓을 자꾸 한다? 무슨 사? 무슨 시? 전치사 앞제비 씨. 우리말에 전치사 있다 없다. 그래서 자꾸 전치사 아까 with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이거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고 이거 빈칸 문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뭐죠? 그 다음에 뭐 요거 하겠죠 뭐. 그쵸? 됐습니까? 왜 excited냐 이 말이죠. 왜 exciting이 왜 못 오느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 거의 다 설명할 준비가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의 뜻이 해석은 뭡니까? 태국에서의 나의 음식 모험 여행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치사의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 덩어리일 수도 있고 부사 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역할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하고 있죠. 앞에 있는 adventure, 모험. 모험은 모험인데 어떤 모험? 타일랜드에서의 모험. 됐습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타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in Korea야, in Korean이야. in Korea 해야 되겠죠. 국가 명칭이 와야지 국가 형용사형이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바이 민주화일까요? 오! 맞을 뻔했어. Written by 민주화이죠. 그쵸? Written by 민주화. Written이 뭔 뜻이지? 썼다. 썼다야? 그럼 wrote는 뭐하지? 그렇죠. 쓰여진이죠. 쓰여진. 이 글의 종류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글의 종류는 뭐다? 영어로 하면 travel journal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거 집합 알죠?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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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는 거. 큰 개념과 다른 걸 포함하는 개념과 그 안에 속해 있는 개념들. 그래서 travel journal의 뜻이 뭐라고요? 기행 일기, 기행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기행문. 기행문이고 기행문은 뭐에 속한다? 뭐에 속합니까? 다이어리죠. 다이어리 뜻이 뭔데? 일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글은 뭐의 한 종류고 다이어리의 한 종류고 일기의 한 종류고 그 중에서도 뭐다? 기행문이다. 기행이라는 것은 이상한 행동도 기행이라 하지만 여행을 기행이라 합니다. 여행의 다른 말이 똑같은 말이 기행이에요. 기행. 됐습니까? 오케이. 태국으로 여행가서 쓴 일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ritten by 민중환이죠. 일기가 써요, 쓰여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 journal was written by 민주환이죠.
This diary was written by. 선생님 왜 자꾸 was를 쓰고 있지? 쓰여진 거 언제 일이야? 과거일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night before the trip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뜻이 뭐다? 어떤 뭐? 여행 전날 밤. 어떤 밤? 여행 전날 밤.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 아니 전치사 덩어리를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전치사 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무슨 시 역할하고 무슨 시 역할 중에서 어떤 시하고 중에서 이 역할 하고 있네요. 어떤 밤? 됐습니까? 이 자리에 after 있으면 바로 눈치챌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after가 있으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행 갔다 돌아와서 한국에서의 밤이겠죠, 이거. 됐습니까? 이 자리에 엉뚱한 녀석 주의하시라. 자, 그리고 before에 대해서 예방접종 하나 하면 before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 그게 뭔 소리지? 그게 뭔데? 좀 더 설명해봐. 접속사는 뭐를 보고 접속사라 그랬지? 뭐. 그래, 뭘 떼버리는데? 원래 가진 뜻이 뭐라야 돼? 얘를 바꾼다고, 얘를. 됐습니까? 나는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됐습니까? 근데 언제 내가 학교 가기 전에? Before I go to school. 그때 before를 보고는 전치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한다고요. 뭐 그냥 이거 그냥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because하고는 달라. Because는 접속사만 돼. 그 말은 because 뒤에는 뭐만 와야 된다? 누가 다만 와야 된다고요.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됐습니까? 그러니까 before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because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왜 이거 그냥 틀어주세요. 됐습니까? The night before the trip. 여행 전날 밤. 여행 전날 밤입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그렇죠. 뭔가를 expect 하고 있을 테니까. expect 뭐 하다? 기대하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쿡부터 할까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쿠커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 꿈은 조리기구가, 난 밥통이 되는 게 꿈입니다. 난 후라이팬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쿡의 특이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주환이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주환이 쳐다보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dream? 또는 What are you? What do you? 게 낫지. What do you? 지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라고 물어봤겠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묻는 두 가지 방법. What 제일 쉬운 건 What is your dream? 됐습니까? 또는 What do you want to do be in the future? 됐습니까? Become 대신에 be도 똑같다 했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cook.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너의 꿈이니? What is your dream? 됐습니까? 난 분명히 가르쳐 줬다. 됐습니까? 장래 희망 묻기 했어 방금. 오케이. 그 다음에 여 becoming 돼 안 돼? My dream is becoming a cook. 돼 안 돼? 당연히 된다 했습니다. 여기 뭐 want 같은 애가 있는지 enjoy 같은 애가 있는지 아니면 얘가 혹시 전치사인가? 어? 얘 전치사야?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뭐도 된다? becoming도 가능하다. My dream is becoming a cook. I want to become a cook in the future. 하고 똑같은 표현이네. I want to become a cook. 난 요리사 되는 것을 원합니다. I want to become a cook.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I want to become a cook이라 했는데
그러면 I want to become a cool 할 때 to become 요거 becoming 바꿔 쓸 수 있죠? 왜 안 되는데? 그렇죠. want의 목적으로서는 ing 안 된다 했습니다. I want to become a cook 밖에 안 되고요.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My dream is becoming a cook. 둘 다 된다. 왜? 얘가 지금 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것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주어일 때 눈치,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 주어일 때 눈치 볼 필요 없이 ing 된다 했어. 보어일 때도 눈치 볼 필요 없이 ing 된다 했어.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그럼 뭐가 주어인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뭐가 보어인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끄덕끄덕이 의미가 있는 거죠.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I'm going to be 무슨 시제다? 그렇죠. 근데 I'm going to Thailand. 다른 거 다 없다 치고 I'm going to Thailand는 무슨 뜻이야? 나는 태국으로 가는 중이다죠. 그건 언제 무슨 형이라고요? 그렇죠. I'm going to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어딘가를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란 뜻이고요. I'm going to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I'm planning to visit Thailand로 바꿔 쓸 수 있는 미래 계획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go는 가다란 뜻과 아무 관련성이 없어졌다. 왜? 여기에 동사가 와있기, 하다시가 와있기 때문에. 근데 I'm going to visit이나 방문, 난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계획이다란 말이나 난 태국으로 갈 계획이다란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도 할 수 있다. I'm going to go Thailand 해도 되겠죠? 뭐가 끄덕끄덕이야? I'm going to go to Thailand라고 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윗의 세 가지 뜻 뭔데?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로,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양이 뭐 쉽죠? 함께죠. 나의 사촌과 함께. 나는 태국을 내일 나는 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나의 사촌과 함께. 그리고 얘 learn 말고 혹시 다른 형태 됩니까? 오케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learn.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이 뭡니까? I am going to learn.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일 계획을 몇 가지를 end로 연결해서 말한 거야? 두 가지. 뭐 할 계획이고 방문할 계획이고 배울 계획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learn은 다른 형태가 안 됩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에 I'm going to visit blah blah and I'm going to learn ab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자, 밑에 지금 선생님 3번 문장을 보고 급하게 2번 문장에 about에다가 성공하면 칠했어요. 왜 그랬을까? 3번 문장을 급하게 본 다음에 2번 문장에 about을 칠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중학생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게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그래놓고 뭐라고 묻겠어? 다음 중 윗글의 빈칸 A와 B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Learn about. 뭐뭐에 대해서 흥분하다? Be excited ab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Excited about. 뭐뭐에 대해서 아주 흥분된 상태이다, 신이 났다 라는 표현할 때 be excited about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부터 할까요? 그래서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to, 그렇죠, Thailand. 그래서 나는 뭐에 대해서 신난다? 태국으로 가는 이번 여행에 대해서 매우 신이 난 상태이다.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to Thailand. 투부정사 투죠? 투 Thailand. 투부정사의 투죠? 그쵸?
일리가 없죠. 전치사죠. 자, 그 다음에 왜 excited가 돼야 되냐 하면 excite의 뜻이 뭔데? 오케이. 그러면 I am exciting 하면 나는 신나게 해주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죠.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신이 나게 만들어주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되죠. ing를 써버리면 내가 신나게 한 거야. 이 여행 때문에 신나게 되어진 거야. excite의 3단 변신 excite, excited, excited. 그럼 얘는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 뭐 바뀐 무슨 시 앞에 비동사 붙였네. 그래서 내가 신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신나게 되어짐을 당했, 신나게 만드는 걸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ED형에 와야 되겠죠. expect의 뜻이 뭐라고 근데? 그러면 내가 expect를 하는 거야? expect를 당하는 거야? 내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나 봐요? 그럼 이 자리에다 expect를 넣고 싶으면 I'm very expecting 해야 된다고요. I'm very expecting의 뜻은 뭔데? 나는 매우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니까. 내가 expect를 한, expect 뜻이 뭔데? 그럼 내가 expect 하는 거야? expect 당하는 거야? 내가 기대를 하는 거야? 기대를 받는 거야? 제 변호사 될 것 같애라고 기대 받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expect가 오면 그때는 I'm very expecting 이란 말이야. 난 매우 기대하고 있어. I'm very expecting. 근데 excited를 넣었더니 ing가 아니고 왜 excited가 되냐? excited 뜻이 신나게 만들다래. 그럼 내가 신나게 만든 거야? 내가 막 사람들 앞에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막 고개 부리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당한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입장밖에 어떤 시 ED형 써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expecting, exciting 있으면 틀린 거 알겠습니까? 눈치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가지 과정이 끝났죠.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봤어요. 자, 이제 뭐 할 차례 전체 내용 파. 됐습니까? 그래서 the night before the trip이니까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행 전날 밤. 이거 어디에서 쓴 일기야? 어디에서 쓴 글인 거야, 이 부분? In Korea야, in Thailand야. In Korea겠죠. 됐습니까? 한국에서 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됐습니까? 그래서 여행 전날 밤이고요. 내 꿈 얘기합니다, 꿈. 꿈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기는 뭐가 되고 싶다고 그런가? My dream is I want to become a cook이라 그러죠. 요리사 되고 싶다 했어. 근데 내일 어디를 무엇을 방문할 예정인데? 태국을 사촌이랑 같이 방문할 예정인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 꿈이 요리사니까 태국 하면 요즘 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죠. 우리나라 음식도 인기가 있지만. 그렇죠?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뭐도 배워보고 싶다. 태국 요리도 배워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 이번 문장에서는 몇 가지 계획을 end로 연결했다고? 방문할 계획이고 배울 계획이야. 그렇죠? 뭐 태국 춤 배우러 갑니까? 꿈이 뭔데? 요리사인데 당연히 태국 음식이겠죠. 그래서 태국의가 왔어. 여기에는 타일랜드 오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행을 매우 기대한다. 됐습니까? 잠이 잘 왔겠죠? 아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준비됐죠? 제목도 기억나죠? 맞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어이구야? 셔플 걸려있네. 셔플 풀고요. 제목이 뭐였더라?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됐습니까? My food adventure, adventure 어떤 in Thail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타이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시 덩어리 됐다. 자, 소제목 하나 나옵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떤 밤? The night before. 아니,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지금은. 그렇죠? 여행 전날 밤인데 여행 전이라는 표현이 뒤로 가있죠. 길어졌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 아, 참 미안. by 민주환. 뭐 by 민주환? written by right wrote written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의 어떤 글의 한 종류다?
됐습니까? Travel Diary라고 할 수도 있고요. Travel Journal 됐습니까? Travel Diary다. 이 기행문이다. 자, 이제 소제목 나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이 자리에 뭐 after 있다는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여행 전날 밤이니까 요 다음 문장에서 계획을 얘기할 때 시작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그게 사용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 뭐 얘기합니까? 지 꿈 얘기하죠. 그래서 내 꿈은 뭐 하는 것 이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book. 오케이. 그래서 becoming 돼 안 돼? 된다 했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is in your dream? 오케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걸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이걸 읽고 나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을 구분해라 라는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딱 읽고 나서 What is Juhan's dream? 대답할 수 있습니까? What is Juhan's dream?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뭔지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또는 What does Juhan want to be? What does Juhan want to be? 가 무슨 뜻이야? 무엇이 되고 싶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죠 전부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언제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계획이랍니다. 무엇을 한 다음에 연결하는 말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계획이래? 배울 계획이래죠. 뭐에 대해서? 태국의 음식에 대해서.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Tomorrow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about typhoon. 선생님이 with my cousin을 빼먹었네요 아까 전에.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이 소제목이 뭐였더라? The night before the trip이었으니까 그래서 tomorrow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this week 이딴 거 나오면 안 돼. 됐습니까? Next year, 뭐 next month 이딴 거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얘 조심하라 했고요. Go to고요. With 비워놨을 때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된다 했고요. 얘는 왜 이 꼬라지다? I'm 아니 참 얘는 왜 이 꼬라지다? I'm going to learn. I'm going to visit and I'm going to learn. 방문할 계획이고 배울 계획이다. 그 다음에 비워놨을 때 learn about, be excited. Be excited about 됐습니까? 공통으로 about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뭐다? 자기 기분 얘기하죠. 그쵸? 뭐에 대해서? 이번 여행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다. 난 너무 신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m very 됐습니까? 외우라 했죠. Be excited about I am very expecting this trip. 됐습니까? 난 매우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I'm very expecting this trip. 됐습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심화학습 보내주시고요. 준비됐죠? 자, 그래서 빈칸 할 때는 말로 하기 때문에 첫 글자만 빠르게 쓰고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드릴 테니까 마저 필기합니다. 첫 글자만 적으세요. 쓸 때는, 읽을 때는. 됐습니까? 시작!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by 민주한.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Adventure 쓸 수 있어야 되겠죠.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까 The for the trip. 이 자리에 after라든지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오케이. 그래서 자기 꿈 얘기합니다. My to become a cook. 됐습니까? 자, 여기서 추가. 이건 선생님이 지금 타이핑하면 그게 시험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몰랐다면 필기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내가 물어볼 거는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얘는 왜 이래? 아, 짜증나. 다음에 뭐 쓸래? 2 I want to become a cook in the future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빈칸 할 건 얘는 뭐로 시작하고 있어? my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my dream이죠. 하지만 여기 i로 시작하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i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become 돼 안 돼? 안 되죠. I want to become 돼 안 돼? 안 돼요? I want to becoming 돼요 안 돼요? Okay. I want to became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추가 변경 질문에 대한 다음 여기 I want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To become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여기에 My dream is to become a cook도 되고 My dream is becoming a cook도 되죠. 얘는 왜 얘도 되고 얘도 된다? 얘가 지금 되는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To become 본문에 있는 To become의 역할이 무슨 어다? 보호다. 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나 보호로 사용된 To 부정사는 눈치 볼 필요 없이 ing형 동명사로 바꿔도 상관없다. 하지만 I want로 했을 때는 to become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위에 질문이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여기서는 뭐 want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긴 to become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입니다. 계획 말합니다. 언제?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 food. 됐습니까? 자, 여기서 변경할 건 이 자리에 I'm going to visit 타일랜드냐 I'm going to visit 타이냐 물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될지는 아시죠? 됐습니까? I'm going to visit 타일랜드. 됐습니까? 오케이. 자신의 기분을 얘기합니다.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됐습니까? Be excited about. Exciting 따위는 될 리가 없다. expect를 넣고 싶어. I'm very expecting, expected. Okay, 기대하는 중이다니까. 됐습니까? 기대받는다가 아니고 기대하고 있는 중이죠. expect, 기대하다. 요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세요. 소제목 두 번째. 뱅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쭉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면서 여기에 형광펜 칠하다, 칠할 것 같다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 Bangkok. 6번 문장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 어디 막 칠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K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K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여기 저기 몇 군데쯤 칠할 것 같아요? 한 세 군데 정도 될 수 있겠네. 여기랑 저기랑
한 네 군데 정도 선택했겠다. 그 다음 6번 문장 가겠습니다. 6번 더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됐습니까? Okay,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일단 뭐 보이죠? 그렇죠? 한 두 군데 정도 보이는데. Okay. 그 다음에 7번 문장 하려고 선생님이 7번 문장을 슬쩍 봤는데 여기까지가 한 호흡이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지 않나요? 7번 문장부터.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두헌이 이 뒷부분부터는 꼭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넌 수업 조금 더 할 수 있지? 네. 30분 정도 더 할 거예요. 너 수업 가야지. 네. 지금 와요? 예? 예, 네, 네, 전화하시고요. 선생님이 톡 보낼 건데? 선생님이 톡도 보낼 건데? 응? 어? 예. 네. 예, 여러분들 속도가 느려갖고. 예. 자. 자, 그래서 뱅콕부터. 뱅콕에 대해서는 뱅콕의 영영풀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우리말 풀이는 뭐가 될까요? 뱅콕의 방콕을. 방콕에서다. 아니, 뱅콕이라는 영영풀이. 방콕에 대한 영영풀이는 서울에 대한 영영풀이하고 되게 비슷하죠. 워싱턴 DC에 대한 영영풀이하고 되게 비슷하죠. 런던에 대한 영영풀이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 얘기를 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에서는 At last. 이게 무슨 시 같아요? 그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뭐 뜻은 마침내죠. 무슨 시 같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rrive가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물어보겠어요. arrive의 성격이 go 같은 성격인지 visit 같은 성격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한번 이거 r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뭐 얘기해 준 적 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여기서는 일단 통째로 외워야 할 게 보이죠? 그렇죠? 어떤 들어가는 절차를 밟다, 어디에 입장하는 절차를 밟다, check in이죠. 그렇습니까? check in. 수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달아서 요렇게 형광펜을 칠할 것 같아. 요거, 요거, 요거. 뭐 여기까지 할까?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칠했는 거의 공통점은 전치사인데 얘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치사가 아니야. 얘는 전치사가 아니야. 얘가 만약에 전치사라면 이건 틀렸지. 전치사 다음에 연달아서 뭐 나와서 전치사.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동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place 써있으면 틀렸는 건 아시겠죠? grand place 써있으면 그 정도는 구분하겠지. 됐습니까? grand palace. 그럼 굳이 얘기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6번 문장 The palace was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에서는 어디 한 군데는 확실하게 칠할 것 같죠? 거기가 어디예요? many 그래? 그러면 뭐 many도 할 수 있겠죠. many만 칠하면 될까? 이렇게 치 many는 이렇게 칠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얘 같지 않냐? 그래.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그다음에 colorful 정도는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방콕 영영풀이 하겠다 그러는데 방콕의 영영풀이는 the capital city of Thailand죠. 그럼 capital city의 뜻은 수도죠, 수도. The capital city of Thailand. 됐습니까? Bangkok is the capital city of Thailand.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Washington DC is the capital city of the USA. CAPITAL. Capital. 현대 캐피탈. 할때 캐피탈은 자금, 자본이란 뜻이라 했고요. 대문자란 뜻도 있다 했고요. 우두머리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방콕은 the capital city of Thailand. 태국의 수도. At last. 마침내죠. 오케이. 마침내 도착했다. 이러면 어떤 감, 이런 표현. 그냥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침내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어요 하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데 마침내를 넣으면 좀 더 어떤 느낌이 들어? 드디어 도착했어! 마침내 도착했어! 이러면 표정이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얘가 들어감으로써 효과는 방콕에 도착하고 싶었다. 오기 싫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니까 기대 표현이 되는 거죠, 좀 더. 됐습니까? expecting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거 F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시 역할이야? 어찌 시 역할이야? 그렇죠. 마침내 도착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final일까? final일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Finally, we arrived in Bangkok. 됐습니까? Finally 하고 at last 하고 같은 뜻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finally, at last. 이외에도 in the end 이런 것도 있고요. At the end, in the end, at the end, finally, at last, 마침내. 그래서 we arrived in 대신 쓸 수 있는 게 we reached in Bangkok이라 했어. We reached Bangkok이라 그랬어. Reached Bangkok. Reached 뒤에 전치사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은 reach는 go 같다, visit 같다? visit 같다. arrive는 누구 같다? go 같다. 그래서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넣어줘야 되니까 전치사를 붙이고 있죠. arrive 뒤에는 what이 아니고요. where가 와야 됩니다. go to 하듯이. 됐습니까? 하지만 reach는 visit 같기 때문에 visit Thailand였어?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그래서 at last we reached Bangk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n하고 at하고 on하고 to는 외워야 되겠죠. 여기에 in을 외워야 되는 건 check in이 무슨 동사? 이어 동사. 그래서 checked it in이야. check in it이야. 그렇죠. 여기에 뭔가를 무엇 무엇을 들어가다 할 때 여기에다 넣어야 돼.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는 동사 전치사라 했어. 동사 부사라 했어. look at 하고 같다 했어요. 다르다 했어요. 다르다 했죠. look at me 할 때 at은 전치사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 전치사야. 전치사 두 개 연달아 나온 거 아니야. 얘가 in the room 할 때 in 아니야.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어디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한데,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데, 됐습니까? 그래서 뭐 붙였다? 전치사 붙였어. 그래서 이거 비워놨을 때 뭐 들어가냐? 비워놨을 때 뭐 들어가냐? 비워놨을 때, 비워놨을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 게스트하우스에니까 손가락질 하는 저기에 묵었어요. 저기에 체크인 했어요. 이 손가락질 막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어 게스트하우스다? At a guesthouse다. 자, 그리고 여기에 까오산 로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 했다죠. 자, 선생님이 하늘에서 지도 보고 문장로에 뭐 무슨 무슨 거리에 할 때 뭐더 문장 뭐 문장로라 했어? 온 문장로라고 한 적이 있어 분명히.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빈칸 돼 있으면 온 까오산 로드 해야 돼. 문장로에 온 문장로. 브로드웨이 온 브로드웨이 스트리트 온 까오산 로드. 비워놨을 때 뭐 들어가는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on. 그 다음에 뭐 went to는 쉽겠죠. 어디 어디로 went, go to school 하듯이 went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1, 2, 3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립니까? 일단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그 궁전은 매우 아름다웠다. 뭐와 함께 어울려서 많은 화려한 건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식으로 우리말스럽게 조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many book books money many 하듯이 many buildings 해야죠. 이 자리에 building 하고 s 없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둘러봤고요. 자, 그래서 뱅콕이라는 소제목은 어떤 소제목 다음이야? The night before the trip 할 때 마지막에 I am very excited about the trip 했죠. 막 무척 신났어. 그러니까 도착할 때도 마침내 도착했다란 말로 시작하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죠. 그렇죠? 아니요, 방콕에 도착했는데요.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아닙니까? 태국에 도착했다 맞아 틀려? 맞죠? 어? 방콕은 뭐 그러면 뭐 저기 뭐 중국에 있는 도시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어. 그 중에서도 뭐 서울에 도착했으면 한국엔 도착 안 한 겁니까? 맞잖아. 태국에 도착했어. 그리고 방콕에 왔어. 수도를 방문했어. 됐습니까? 처음 한 행동은 뭐하기?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하기. 왜 이걸 제일 먼저 할까요? 이걸 해야지 저 지금 바리바리 들고 있는 가방을 놔두고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체크인부터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방콕 와서 제일 처음 한 거는 얘도 호텔에 묵습니까? 그래서 호텔에 묵습니까? 아니죠. 왜 호텔이 아닌 게스트하우스를 할까요? 게스트하우스 is cheaper than 호텔이니까. 됐습니까? 더 절약할 수 있죠. 됐습니까? 까오산 로드에, 저 전사님 챙기죠. 까오산 로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 하고, 그 다음에 궁전에 갔습니다. 됐습니까? 궁전에 음식 요리 배우러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그냥 진짜 관광이죠. 관광하러 갔어. 여기가 방콕에서 제일 유명한 데래. 말하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감상이죠. 감상. 그랜드 팰리스는 어떤 점? 일단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그랜드 팰리스의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죠. 많은, 그렇죠.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답니까? 화려한. 됐습니다. 많은 화려한 건물들로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감상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만나 물 차례죠. 소제목
소제목 뱅콕 더 무슨 시티? 캡이라니까 캡 캐피탈 시티 of 타일란드 방콕의 수도인 뱅콕. 그래서 다음 문장은 요렇게 요렇게 토막 나죠.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전치사가 붙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말은 뭐, 마침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됐습니까? 여기에 얘 없으면 틀렸어. 얘 없애고 싶어? 그럼 reached 해. 됐습니까? We reached Bangkok. 다음 문장은 뭔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뭘 했대. 그래서 F로 시작하는 뭐가 들어있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그래서 뭘 달고 있죠 여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나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 안에 이것도 들어있는 거 알죠? 그쵸? 요거 요거 할 때 요 앞에 뭐 있냐,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거, 요 끝에 있는 거, 요거 세 가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 했다? 갔대죠. 그쵸? 어디로?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우선 we checked in 게스트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어떤 on 가오산 로드 and we 생략하고 we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went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 했다니까 이런 거 들어있겠죠. 어찌 했다네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전치사 연달아 나온 거 아니라 했어. 이어 동사니까 동사 플러스 부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이거 비우고 났으면 on도 그렇고요. on the road라 했어. on the road, on the street. 선생님 in 하면 안 됩니까? 뭐 길 타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 있을래? 됐습니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붙어. 어떤 도로에 붙어 있잖아. 접촉의 전치사 o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궁전 갔대잖아.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 대궁전을 본 감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궁전이 어땠었다 그러죠? 뭐와 함께 어우러져서. 됐습니까? 여기 전치사 비극한 데 있으면. 그 다음에 many 뒤에 뭐가 오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The palace, 시제 챙겨야죠.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 됐습니까?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거 딱딱 맞아 들어가네? 그쵸? 아이고, 아니네. 두 문장이 샜네? 자, 여기는 단어 못할 것 같지만, 일단 7번, 8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첫 단계. 읽고 내용 파악하고, 뭐, 끊어 이렇게 하는 거죠. 7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뭐, 끊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군데 정도 칠할 것 같아요? 저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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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랑.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First, we went to a local market and learned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Okay, first, we went to a local market and learned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여기는 저기 칠하고, 저기 칠하고, 저기 칠하고. 세 군데 정도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장 가겠습니다. I made some time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in class. 오케이. 누가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어이구,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칠하는 곳은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되겠네. 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죠? 다 옆 페이지죠. 자, 10번 문장 이어져야 됩니다.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9번, 10번 연결해서 가야 되고요. 10번 문장. The chef said to me, good job.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 칠할 거고. 그다음에 저기 칠하고.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뭐 세 군데 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한 거라서 세 개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한 두 군데 정도 보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11번 문장. I was very proud of myself. 딱 읽자마자 아, 여긴 두 군데 감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토막의 끝에는 어떤 감상이라든지 자신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끝나는 걸 보입니까? 선생님, 어떤 토막을 딱 끝내고 나면 뭐에 대한 감상이라든지 뭐에 대한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그거에 대한 어떤 덩어리가 하나가 마무리가 딱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또 딴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6번 문장에 내가 끊었는데 뭐예요? 뭐를 보고 난 감상이야 이거? 그랜드 팰리스 보고 난 감상으로 끝이 났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로써 다른 얘기 꺼내는 거지. 자, 7번 문장. 광팬이는 어텐드가 내가 뭐랑 같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됐습니까? 누가 벌써 얘기하래? 그 다음에 얘가 G 같은지 V 같은지 또는 뭐 A 같은지 R 같은지 이것도 따져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어텐드의 성격이 G로 시작하는 그 녀석 같은지 V로 시작하는 그 녀석 같은지 아니면 또는 A로 시작하는 그 녀석 같은지 R로 시작하는 그 녀석 같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칠하면 번호 몇 개가 떠오르죠? 그쵸? 예. 예. 그 다음에 요거 전치사 빈칸 됐습니까? 그 내용 파악에 있어서도 for travelers 저 부분은 중요한 내용적으로 중요하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 문장은 뭐 일단 로컬의 뜻이 뭐죠? 로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미에도 로컬 마켓이 있죠? 구미에 로컬 마켓 있잖아. 그래. 그런 곳을 보고 뭐라 그런다? 로컬 마켓이라고 한다고.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건 로컬 마켓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시내 중앙시장 가봤죠? 그렇죠? 길거리에 사람들 쭉 뭐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로컬 마켓. 그러니까 얘가 간 곳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로컬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막 카트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런 곳이죠?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nd 나왔어. 그치? 그러면 당연히 너는 왜 이 꼬라지냐 하겠죠?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는 이 수거는 이미 나온 적 있죠.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라는 수거는 뭐다? learn about 뭐뭐에 대해서 신이나 하다 라는 표현은 be excited about. 됐습니까? 자꾸 about 나오네. 됐습니까? 자꾸 with 나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fruit은 원래는 이렇게 안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머 답할 때. 그쵸? 근데 얘는 왜 이럴까? 자, fruit은 우리가 그래머 타파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그랬어? 셀 수 없는 명사라고 그랬어? 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왜 이러고 있지? 됐습니까? vegetable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무슨 의미로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선 전체적으로 sometime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는데 단복수 형태 같겠죠. 그쵸? 음식 이름이죠.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김밥이라 그럴까? 김밥스라 그럴까? 그냥 김밥이라 그러죠. 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외국 음식은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복수 형태가 같게 취급하는 게 영어 입장에서도 편하겠죠. 속 편하겠죠. roll, spring roll.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여러 개 만들었으니까 복수형으로 한 거야. 얘는 S를 붙여야 되는 의미인데 단복수 형태가 같아서 여기 S 안 붙인 거야. 그 다음에 curry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curly로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clas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궁금해. In the class, in a class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서는 The chef told me가 된다고 밑에 나와 있네요. 재미없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hef는 비슷한 말이 있죠. 됐습니까? 자, we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오케이. 뭐 이 표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굳이 칠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 사실 어색해. 이렇게 표현하는 건. We are going to become.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하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어색할 텐데 왜 그럴까? 그 다음에 11번 문장에 칠할 곳 두 군데는 첫 번째는 수거죠, 수거. 수거,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I was very proud of myself.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칠할 곳은 myself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틀렸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me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거 myself 같은 경우에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 따져보지 않았나요? 이게 제기대명사가 무슨 적용법도 있고 무슨 적용법도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둘 중에 뭔지. 됐습니까? Okay, I love me, I love myself. Myself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지? Who do you love? 라고 묻겠네, 그치? 됐습니까? 네. I did it myself. 뭔 소리야? I did it myself. 내가, 그렇죠. 어찌 했다고? 직접 했다고. 했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오케이. 뭐 할 차례라고 쓰겠어요? 현미경 할 차례.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거 생각할 시간 충분하니까. 됐습니까? 다음 수업 시간 때 물어보면 이해해 줄 수 있겠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